무오년에 을묘월에 을미일에 개미시 46세 남자 사주예요. 을미일주가 묘월에 미시에 태어났다. 뭐 하는 사주일까? 나무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우는 나무 사주.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우는 사주는 나무가 돈이다.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다돼 있어요? 병합 빼고는 돼 있는 것 같아요. 병화가 없잖아. 병화가 없으니까 이게 목이잖아요. 돈은 많겠네. 그런데 태양이 없어. 근데 사오미는 태양의 계절이야. 그럼 46, 태양의 계절이 지났어. 좀 경신대운이 가을로 왔어. 병화만 있으면은 상관없이 농사를 잘 지으면서 큰 부자가 될수 있는데, 병화가 없이 가을로 오면은 이미 좀 기우는데, 그래도 이 사주는 망하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아. 왜? 뿌리가 너무 튼튼하게 많기 때문에. 또, 미인 아파트라겠죠. 두채 이상이 있잖아. 아파트 두채 이상에 그냥 굉장히 부자 사주로 보이는데, 근데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니까 걸록이죠. 걸록이니까 자존심이 셀 것이고, 아까도 나왔지, 걸록겨. 자유성가하겠죠, 자유성가. 뭐 원래 붙인 데가 없다고 돼 있어. 근데 요즘에는 좀안 맞는 경우가 많아. 옛날에는 잘 맞았는데, 어쨌든 자유성가를 하려는 의지는 강하다. 그럼 기수는 뭘까? 그럼 을목이 묘월에 타놓고 이렇게 근이 강하게 있을 때는 을목이 약초로 간다겠죠. 약초 키우는 사주니까 부자인데, 또 을목은 생명체 사람을 키우는 직업도 된다 그랬죠. 물론 그래서 근데 학교 선생은 될 수가 없어. 문창생 투출도 안 했고, 뭐 이런 게 학교 선생에 관련된 글자들이 없어서. 뭐 개수는 뭘까? 안개, 에? 안개요? 안개도 되고, 이슬도 되고. 미시에 있을 리는 없겠지. 안개. 안개도 되고, 어떻게 됐든 물방울이도 돼, 물방울. 이슬도 돼. 무는 화라산이죠. 큰 화라산에 뭐가 있어? 약초밭이 널려 있잖아, 약초가. 그 옆에 개수는 그냥 이슬 정도, 이슬. 이슬이 딱 매치했어, 약초야. 그림이 괜찮으죠? 영롱호잖아. 약초밭에, 꽃밭에 이슬이 매치했으면 영롱호잖아. 인물이 괜찮게 보이죠? 인물은 좀 잘생겼을 거라고 보고, 이 특징은 목이 많잖아요. 목이 많으면 어떤 현상? 어? 신경성 목이 많으면 안쪽 질환 일단은 사람이 신경증이라니까. 신경이 예민해요. 모든 병이 뭘로 온다고? 신경성으로부터 온다고. 목이 많으면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무토가 있어도 움팔통이잖아요. 움팔통 특징이 뭐예요? 끈기가 있다. 그렇지. 끈기가 있고, 질겨, 사람이. 실속파야, 실속파. 음은 여자죠. 음은 여자잖아. 양은 남자고. 누가 실속 있어? 음이 여자가 실속 있지. 남자는? 양은? 양은 어때? 백장만 부릴 거 아니야. 큰 소리 뻥치고, 실속도 없이. 네, 음팔동이야. 남자지만 음팔동. 여자, 여기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끈기가 있고 실속파라 그 말이야. 자, 이 무토는 나 활동 무대죠. 정제니까. 활동 무대가 양인이라고, 양인. 그러니까 어때? 그 자리가 국가 자리라겠죠. 거기에 양이니까 국가에서 아마 권력기관 정도. 아니면은 큰 기업체라겠죠.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국가 권력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근무할 수가 있고, 일반 격국으로 보면 걸로격도 되지만 비급과다죠. 재성 하나뿐이 없죠. 그렇게 군급정제 그러죠. 군급정제 특징이 뭐? 군급정제. 돈 손실? 어? 큰 소리 친다. 군급정제는 사업하면 망한다지 뭐. 돈안 나눠놓고 여러 사람 다투고 있으니까. 군급정제. 사업하면 망한다. 비급과다. 돈 나갈 데가 많다. 돈 버는 놈 따로, 쓰는 놈 따로. 돈 벌기 전, 돈 벌기도 전 나갈 구멍이 더 많아. 이게 비급과다잖아. 그렇게 해갖고는 보면 돈이 없잖아. 그렇잖아. 군급정제는 무슨 돈 있어? 군급정제 사업하면 망한다야. 그렇게 보면 전혀 사주가, 그래서 내가 그냥 이 격국하고는 잘안 맞다. 물상이 훨씬 정확하게 잘 맞다는 것을 내가 비교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 사주 돈 많은 사주라니까? 이게 다 돈인데 얼마나 많겠어. 근데 태양이 없어, 태양. 태양이 뭐예요? 을목한테. 아, 상관이잖아, 상관. 상관, 식신 상관은 내가 베푸는 거라 하잖아. 남한테 베풀까, 안 베풀까? 잘 많이 베풀어요. 베풀겠지. 잘 베풀겠지. 그러고 또 베풀어야 되고. 그런데 을목이 꽃을 피워야 되는데 태양이 밖에 있으니까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겠지요. 태양이 없으니까. 역마도 하는 것이 역마성이 강하다 그랬죠. 역마성이 굉장히 강해. 자존심 세고 역마성 강하고 자존성과 의지가 강하고 꽃잎에 이슬이 딱 맺혔으니까 인물도 괜찮고. 국가 권력기관은 대기업의 근무원자. 이게 이제 이 사주 그러신 거예요. 무엇이 뭐 군급정제라는 등뭐 비급과다. 물론 비급과다는 된다니까. 그러고 또 목이 많아서 신경성 질환에 시달릴 수 있고 사오면 잘 나가. 그러고 병진이 운시야. 병화가 있으면 성격이 좀 화끈한 면이 있습니다. 크고 넓은 걸 좋아한다겠죠. 진이 있으면은 욕심 많아. 쓸데없는 욕심. 이것도 많잖아. 이 많은 목을 다 부둥켜안고 키우려니까 욕심만 많은 거야. 여기서도 진이 욕심 많고. 대신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겠죠.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는 특출하다. 특출하다. 여기서도 금이 없네? 그럼 직장이 없을까? 자식이 없을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간섭받기 싫어한다겠죠. 간섭받기 싫어하고 사람의 결기가 좀 부족해. 결기. 금은 도끼야. 도끼. 결기 이런 게좀 부족하다고 봐. 그러면 뼈인데 뼈대 없다고 하면 되겠어? 뼈가 없으면 뭐 오징어야? 야. 그리고 미라는 글자는 음식 만미자에서 왔기 때문에 음식 맛을 잘 보는데 남자할 때는 미라는 것이 손 조작 솜씨야. 형이 걸렸으니까 무술 또닥또닥 만져서. 응? 분해했다, 조립할 때는 손 조작 솜씨를 좀 떼어난 거야. 또 미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역마성이 강해. 미가 천역성이단 말이에요. 양이고. 양이 두 마리잖아. 양두 마리에다, 말한 마리에다가 뭐가 있어? 토끼 한 마리. 이것도 역마잖아. 이 역마는 좀 강할 것 같아. 물론 또 여기서 평화. 병화를 쓰기 때문에 베풀기 잘하고 뭐 이런 형상도 되고.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병화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쉬는 날이고 뭐 휴가철이고 그냥 집에 있질 않고 항상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자립심도 강해요. 자립심도 강해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본인 스스로 다 하려는 게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좀 맛도 잘 보고 조작 솜씨도 뛰어나가지고 집에 뭐 고장난 거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잘 고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두개 있어가지고 잘 산다고 볼 수도 있고. 아파트 두채 이상 되고 부자야. 그리고 이제 큰 조직에서 일하고 토목과 전공해가지고요. 토목 기술직 공무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공무원이네. 나는 뭐 대기업에 나는 국가 권력기관인 줄 알았는데 뭐 양인이라서 그렇게 봤는데 하여튼 토목이네. 일을 잘해가지고 이제 인기도 많고 인정도 받고 이제 동료들한테 인기도 많고 뭐, 또 어려운 동료들이 있으면 잘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베푸는 편인 것 같아요. 식상을 국물도 차려야 좋아요. 된다니까. 항상 베풀어야 된다니까. 키는 작은데 인물은 좋아요. 인물은 인물 좋다고? 괜찮아요. 을목은 뿌리가 있으면 키가 큰데 뿌리가 미중 을목이라서 키가 작을까? 그래서 뭐가 있는데? 을목이 지엽이라서 옆으로 퍼져나가니까 통통은 사람 많은데. 근데 이제 경신대운 신축년에 그 농내장 판정을 받아가지고요. 경신대원. 신축년에. 아, 2년 전이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쪽은 중기고 한쪽은 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농내장. 농내장. 그래서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농내장이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한번 아. 올려봤어요. 농내장. 나는 오히려 갑상선이나 이런 쪽이 문제가 오리라고 봤는데, 농내장이네. 그리고 미가 있는 사람들은, 미미가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게 근토란 말이에요. 비장도 되거든. 비장은 습해야 맞는데, 너무 근토가 강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당뇨로 가는데, 마른 당뇨인데, 대운이 경신유술로 가면 괜찮아요. 신유술로 가서 그런 거는 없는데, 대신 미미 형도 있기 때문에, 중풍을 조심해야 돼, 중풍. 풍을 조심해야 되겠네. 머리는 좀 자주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아, 앞으로 중풍을 좀 조심해야 되니까 그쪽에 건강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예요. 하여튼 미미 있는 사람은 중풍 당뇨인데 당뇨는 괜찮아. 4, 5미를 지났기 때문에 신유술 해자출 가면 당뇨는 괜찮은데 중풍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선생님, 그럼 미가 두개 있는 경우 어떤 운에 중풍이 위험할까요? 겨울운이라든지 가을운이라든지. 이 미미가 아 어떤 운에 걸리냐? 아, 이 조우가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럼 지지가 조우가 막다 되게 뜨거운. 병은요 조우에서 많이 옵니다. 조우가 잘 맞으면 병이 걸릴 리가 없어. 그래서 병이 있다 하더라도 딱 조우가 맞은 계절이 대운을 타면은 낫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조우는 건강하고 연결이 돼 있어.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미대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무슨 현상? 거기 풍 오는 거. 미미가 있는데, 통. 네네. 그래서 항상 미대운에 조우가 조금 안 돼서 안 되고, 미대운에 그랬어요. 그래서 일지가 미가 있거나 월지가 미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미운을 조심해야 돼. 조우가 안돼 있을 때 걸려. 근데 여기는 미가 두개 있으니까 확률이 높아. 높은 거예요. 항상 그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손가락 솜씨도 이게 손가락인데 손가락이 지지에서 다 천간에 나갔잖아요. 손가락 솜씨도 뛰어난 거요. 꾸미고 장식하고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을까? 예, 수학 잘했어요. 공대 다녀가지고 수학 공대를 잘했다고 다녔구나. 그러더라고요. 이 묘가 수학이라겠죠? 수학이고 집착이고 암기고. 집착이 강하고 암기력도 있고 수학 잘 오고. 응? 혹시 형제가 몇 명이나 돼요? 위에 형한분 계시고 누나 한분 계시고요. 그 형제간 중에서 좀 재산 좀 까먹었을까? 예, 위에 형님이 많이 까먹으셔가지고, 많이 많더라고요, 형한테. 형이 좀 재산을 까먹었어요? 부모 재산? 예, 까먹었어요. 예, 그냥 이 오묘파 때문에. 묘파 때문에. 묘가
오를 판 거예요. 묘가 오를 파했어. 깨뜨려 먹었어. 그래서 이 묘는 이 형제 자리잖아요. 예. 형제가 오화. 오화가 돈을 다 까먹어버린 거야. 파. 깨뜨릴 파자거든. 파먹었다고도 해. 파먹었다. 까먹었다. 파먹었다. 그래서 형제가 돈은 불모 조상 자리 있는 돈을 다한 번은 깨먹었어. 근데 오화가 이제 묘화에 꺼져가기도 해. 그래서 심혈관 또 조심해야 되지만은 심혈관 질환은 괜찮해. 예, 미토 미중의 정화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중풍에도 문제가 있고 이분 아버지 살아 계실까? 네, 살아 계세요. 약간 아버지잖아. 예? 건강은 그렇게 되면 약간 뭐가 돼? 되면은 또 오화를 여기 오면 파 걸렸는데 묘가 오면 이제 발동이 걸리면서 오화를 죽인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무기 합거가 되잖아요. 아버지 금년에 심장마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0 중반이세요. 아, 심장마비 좀 조심해야 되겠네. 아버지 무기 합거를 해버려서 합거는 항상 위험해. 여기 오묘파가 걸려있는데 또 묘가 와서 하면은 오화를 완전히 꺼버리니까 오화가 심혈관이잖아요. 금년에 좀 심혈관 질환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엄마하고는 좀 친구처럼 지내요? 엄마보다는 아버지를 더 좋아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니,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관계는 친구 같이 지내고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 아버지는 더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아버지가 내가 꽃피울 줄 그나마 화기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에 그래 또 아버지한테 가면 힘이 속 생기가 나잖아. 생지잖아, 생지. 생지란 건 힘이 솟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면 가만 힘이 솟으니까 아버지 좋아하겠지. 근데 결혼을 32살에 했거든요. 그럼 철을 뭘로 봐야 되나요? 32살에? 근데 이건 좀 애매하긴 하다. 여기서 정을기가 있는데 을목이 나갔잖아. 묘미 합을 했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나이로 보면은 개미가 맞는데 31살이나 두잖아.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오히려 을목이 나가고 묘미 합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을묘를 쳐로 봐. 이럴 때는 친구 같은 관계. 처가 을묘잖아요. 반듯하잖아. 처가 저 키가 더 커요? 비슷해요. 비슷해? 여기서 을묘. 처도 자존심이 굉장히 센데, 을묘. 시아버지, 아니, 친정아버지는 계세요? 예. 딸 낳았을까? 아니, 아들만 둘이요. 쌍둥이. 아들만 둘? 예. 아니, 이 사주가. 예, 이 명주 아들 둘이에요. 아들 둘? 예. 음묘를 쳐다보는 게더 맞을 것 같은데. 친구처럼 지내요? 예, 동갑이에요. 뭔가? 예.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고 있네. 을묘, 을미. 자, 여기에 대한 질문들 하세요. 선생님, 미미를 중단수로도 보나요? 중단수. 그렇지, 중단수. 이게 무슨 일을 하다가 중단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중단수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농내장은 어디서 나올까? 농내장은. 그러니까 농내장은 오가 저기 아니에요? 아, 오가 그러니까 난 오화가 지금 이 승목에 꺼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화가 실액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농내장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은데. 신축년에 불이 다 꺼지네요.
중미충에 다 불 꺼지고 죽었고. 묘가 여하튼 신경이잖아요. 네, 그 녹내장도 시신경 손상이라. 그러니까 신경이 눈을 지금 파하고 있잖아요. 묘가 오를 파하고 있으니까. 네. 오화가 화가 그 광명이고 시력이니까 아마 오묘파로 봐야 되겠네. 선생님, 제 친구도 오묘파가 있는데 녹내장이 있거든요. 오묘파에? 예. 그래. 오묘파 이제 잘 기억해 두세요. 녹내장. 저도 오묘파가 있는데 천간에 화가 많으니까 눈이 괜찮아요. 다음번에 또 오묘파 있는 사주 한번 보자고. 녹내장. 아, 천간에 화는 없고요. 지지에 연월주가 네. 오묘파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화가 있으면은 화가 강하잖아. 네. 오묘파 걸려도. 근데 이 여기서 오화는 거의 힘이 없잖아. 거의 힘이 없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힘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인오술 화궁 옆에 묘가 있으면 힘이 있어갖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불타버리는데. 한쪽 눈만 그럴까? 아니요, 둘 다 그래요. 한쪽은 중기, 한쪽은 말기. 아, 그래. 네. 여기도 둘 다 그래요. 나는 뭐 앞으로 괜찮을까 그게 좀 정화가 있어서 괜찮을 때 심일관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미중 정화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오묘파 녹내장. 아, 또 질문 있을까? 저기 그 저기 시간의 편인 있잖아요. 예. 그게 나중에 그 특수 기술 자격증을 혹시 따서 써먹을 수 있을까요? 또 토목 뭐 기술자를 따보고 싶다 그러던데. 그렇지, 쓸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쓰기 어렵죠. 기술은 증발해 버리잖아요. 이렇게만 놓고 봐보라고. 을미의 개미로 보면 개수가 살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유술 해자출 가면 개수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집 두 채 이상 있으면서 뭐 임대료도 받고 뭐 그렇겠네. 아니면은 편인이기 때문에 기술료니 기술료 뭐 자격증 있죠. 근데 더 공부를 해가지고 기술사를 따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격증 가지고 사자 돌림 자격증 갖고 먹고 살 수도 있고. 그것도 맞습니다. 이분은 편제 깔고 있는데 이분도 그러면 조금 바람도 필 수 있는 건가요? 바람? 예. 네. 편제를 깔고 있으니까. 노화살도 있어요. 노화살 월주에. 편제 깔고 있으면 연애 결혼이라니까. 연애 결혼인데. 편제 깔고 있다가 연애하는 거 아니야? 편제 깔고 지금 연애 결혼했다고 보면 맞지? 연애 결혼했어요? 네, 연애 결혼했어요. 그래, 연애 결혼이니까.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했을까? 아버지가 자영업 하셨는데 네. 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잘 버셨대요, 아버지. 네. 여기가 정재면은 되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정재인데 처가 화두가 걸렸네? 그 남편한테 잘해줘도 만족을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그 파주 일배원에 파도가 걸렸으니까 물병합 넘어와서 배우자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물병합에서 41대운에 네. 물병합이 이루어지니까 네. 배우자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않아. 이때는 직장 생활에 더 잘하지. 물론 관대운을 타지만 경금이 오면은 투합이 걸렸죠. 네. 관이 투합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이 이 직장 갖고 다투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경쟁이지 이기려고.
투합이 되면 뭐 합이 안 된다, 정합이 되면 합이 안 된다, 그거 별 의미가 없더라고. 이 관이 와서 경금이 와서 이렇게, 이를테면 경자년 지나갔지만 경금 왔을 때 우리 합에서 문제 일어나지 않아. 이을 둘이서 이 경금 갖고 다투기 때문에 굉장히 직장생활 오히려 충실해. 경자년에 굉장히 충실해. 물론 뭐 공무원이 뭐 경자년만 충실했겠어? 그 전에 다 충실해야지. 근데 경자년에는 더 그렇다 그 말이야. 선생님, 41대운의 저 묘신 기문은 어떻게 보시나요?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 묘신 기운이라고 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 큰 의미 없어.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 목이 너무 많은데 뿌리 하나 자르고 싶은데 못 자르니까 그냥 미어 죽겠는 거지. 그래서 기문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인이 있으면 그냥 싹둑 잘라버릴 거 아니야. 신이 와서 인을. 근데 묘는 못 자르는 거예요. 묘를 뭐가 잘라? 유가 와서 잘리잖아. 근데 이는 유가 또못 잘라. 그래서 유도 이인하고 좀 기문이 걸려버렸어. 자르고 싶은데 못 자르니까 미. 그럴 뿐이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대운은 계절로 보라니까 목을 키우는데 가을로 갔어. 가을로 갔는데 좋아 안 좋아? 목 자체 키우는 데는 가을로 가면 안 좋잖아요. 예. 근데 목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보를 해준 것은 괜찮아요. 경금에서 이게 신금에서 간보를 한단 말이에요. 신충, 을신충 했대. 상관없어. 전혀 문제 없어. 경금도 간보를 해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직장 생활이니까 오히려 더 충실하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그 묘신을 동기문 들어서 돈이 좀 천을 기운도 되니까 돈을 좀더벌수 있는 건없안 될까요? 돈을 번다? 돈이 귀신 들려 돈기문 아, 들었으니까 그건 아니야. 아니고요. 예, 신도 그건 천을 아니야. 기운이고 예. 돼서 아, 해서 그러더라도. 이때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품격 높은 게 품격 높은 사람께, 내 상사도 되잖아요. 그 사람, 네네. 그런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지. 도움을 받고 직장 생활을 굉장히 충실하겠죠. 근데 얘가 신이고, 얘가 네. 묘일 때는, 그때는 기문이 맞아. 아. 돈이 귀신 들린 것은 맞아. 근데 이인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신이 묘를 삭감작용을 하니까 오히려. 기문, 온진 기문도 삭감작용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해도 표도 안 나. 그럼 50일 대운에 신유 대운이 들어오면 월주에 그 을묘 대운은 위험하지 않아요? 환경만 괜찮다니까. 바뀌면. 이때는 환경에 큰 변화한 게 퇴직대운이라고 그랬죠. 일신충, 묘충, 누구나 그런다니까. 여섯 번째 대운은 월주를 다 천극지축 다 죽는다고 보지 말라고. 환경이 변하는데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로 보는데 좋은 쪽은 아니겠지만은, 예, 일단 다 생명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은 나지만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괜찮아. 만일에 을미미가 없어. 그러면 신유대는 아작나 보이겠지. 완전히 죽여버리잖아. 근데 을미가 있고 멱이 밑에 있으니까 큰 타격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대운, 퇴직 대운, 환경이 큰 변화를 겪는다. 또 선생님, 그 을미의 지장간에 기토하고 그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토? 네, 정을기의 기토하고 을미의 을하고요. 큰 의미가 없는데? 얼마 을하고 이 기토하고 관계? 네네. 큰 의미 없어요. 여기서는 처가 위 처궁이야. 처궁에 매 정을기라는 세 가지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뭘 투출시켰어요? 을목을 투출시켰잖아요. 을. 그러니까 이 을묘는 처의 사회성도 돼.
이 사람 부인도 일을 해요? 같은 공무원이었다가 지금은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근데 을묘가 천대 집에 들어오면은 다시 쏙 들어와. 쏙 들어와서 미토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을목 입장에서 보면은 미토는 누구예요? 편재고 뿌리 내리는 기둥이잖아요. 근데 편재니까 살을 돈으로 벌 수도 있을까? 살을 돈으로? 돈은 좋아하긴 해요. 돈은 좋아하긴 해요. 돈 오라고 그래요? 은근히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을 돈으로 보기도 돈 벌어와 하고 말은 참아 못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들 그렇지 않을까? 돈 벌어라고 옛날하고 달려서 그 경신 때문에 5화로 신금 못 녹일까요? 경신대운에 아, 못 녹여. 오화가 있어. 너무 약해. 묘 때문에. 네, 몇 년 있다가 병호년 오잖아요. 그때 좀 뭐 볼 수 있을 수 없을까요? 무슨 운에? 저기 몇 년 후에 병호년이 오니까. 아, 병호년은 괜찮지. 병호가 을목이 딱 병화하고 꽃을 피니까. 근데 세운에서 오는 거죠. 1년이란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반짝 지나니까 대운에서 사오미를 타야 된다니까. 근데 사오미는 지났어. 아니면 엉국에 병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병화가 있어야 되니까 저 부적을 하나 써. 병화 부적을. 아니면 태양 그림 그려 넣던지. 항상 건강 좀 체크하세요. 미미 때문에. 그리고 저기 말년에 비겁 때문인데 그때 뭐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는데 그게 말년에 좀 가능하지? 말년에 무슨 비겁 때문이야? 그건 아닌가? 모두가 비겁 때문이 있어? 81세 때문에. 아이고 81세대 어차피 산으로 가게 돼 있구만. 자연이 아니라도 선생님 아니, 그 지금 자연이 월... 되겠어 80세. 선생님 네. 월주가 묘고 술이 와서 합을 하는데 이럴 때는 그 묶이는 건가요? 네 묶여 격이 입고되고 묘가 술에 입고되고 묶이고 그러니까 이때는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술월인데 묘가 와서 마찬가지로 하면... 묶여 묶이는데 묘 여기는 묘가 입고도 되면서 묶이고 술일 때 묘는 그냥 묶이기만 해. 그러니까 누가 더 안 좋아? 묘가 술에 입고되면서 묶이니까 더 안 좋지. 예. 그러면 수월에 묘가 와서 묶이면 예. 그럴 때도 뭘 하면은 안 되는가요? 그렇지 답답하지 잘 안 풀리지. 그리고 수월에 자 대운에서는 그렇지만은 월 세운에서는 술이 월지가 있어. 근데 금년에 계면년 왔죠? 네. 계면이 오면 묘가 술에 입고도 된다 그러지만은 이 아궁의 나뭇가지가 불타버리는 거야. 묘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려. 술월에 술은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예. 화로다니까 화로. 그래서 이 묘는 나뭇가지거든. 지엽 나뭇가지와 잎사귀는 바로 아궁에 들어가면 불타버리잖아. 근데 술월에 갑목은 나무 뿌리면 바로 불타 안 타. 장작은 바로 불타지 않지. 근데 묘는 나뭇가지니까 바로 불타버리는 거예요. 더 질문 없어요?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아 저기 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예. 아이들하고 되게 사이가 좋거든요. 예. 아이들은 뭐 을묘로 봐야 돼요, 애들도? 그렇지, 목이 생명체니까 을묘지. 을묘. 같은 친구잖아. 부인하고도 친구, 자녀하고도 친구, 다 친구. 엄마하고도 친구, 여기 엄마들도 되잖아. 여기 아버지니까. 어머니, 시어머니 건강은 알 수 있을까요? 개미 아닐까, 시어머니가? 여기서는 시어머니가 을묘야, 을묘. 시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은가요? 시아버지는 건강이 좋으신데 시어머니가 안 좋으셔가지고. 네. 예, 아니, 예. 개미가 아니야. 을묘야, 을묘. 어디 간 조카 간? 아니 뭐 골다공증에다가 뭐 허리도 응? 안 좋으시고 골다공증도 있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그러셔가지고. 허리는 안 좋을 수 있어. 신경계통. 을묘가 시어머니도 된다니까 모가 아버지니까. 그런데 이 묘가 근이죠, 걸록이죠. 록이 걸록이 척추야. 걸록이 척추야. 묘가 척추니까 허리잖아. 허리. 허리 안 좋을 수는 있지. 디스크 나갈 수 있잖아. 오묘파 때문에. 또 묘미 운에 따라서 묘미 합으로 묶이기도 하고. 문제는 있어. 근데 나는 오히려 목이 강하니까 간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근데 아버지가 강할 것 같아도 아버지가 더 위험해. 금년에 무기압에 오묘파로 해서 오화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우울증은 아니시고요? 네? 우울증은 없으세요? 아버지? 네. 여기서 봐서는 우울증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우울증 있으셔가지고 수면제를 좀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오화가 있어서 화가 꺼져가는 현상이라 우울증도 될까? 아, 화기가 없잖아. 그리고 저기서 그냥 을묘 을미들이 계속 목국도 쳐오잖아. 나는 아버지가 더 위험하다고 봐. 허리 척추 안 좋다고 죽은 사람 나 못 봤네. 10일간으로 죽은 사람 봐서. 선생님. 작년에 저 아버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무기합의 오묘파 때문에. 선생님. 네. 저 그렇게 되면 저 오화로 신금 녹이는 그런 격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뭐 네. 유산을 뭐 물려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니, 신금을 못 녹인다니까. 이 오화가 너무 힘이 없어서 안 돼. 묘래 오화야. 못 녹여 이 신금. 예, 알겠습니다. 5월 같으면 녹여. 5월. 그래도 5월이라고 하더라도 옆에 묘가 있으면은 오화가 힘을 잃어버려. 오화는 진토를 만나거나 축토를 만나거나 묘를 만나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진을 만나면 그 맥을 못 쳐. 축토 만나도 오화가 다 물론 뭐 묘지라고 보는데 꼬려가는 게 습토를 만나면 화는 다 힘을 잃어버리고 꺼져간다니까. 묘화는 순목이기 때문에 오화를 끄는 거예요. 순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화들은 이런 글자를 만나면 힘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신금이 아도 못 녹여. 이 정도면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